안녕하세요. 저희 제로베이스 원이 이제 단체 OST를 하나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제가 엄마 친구 아들 OST를 맡게 됐는데 완전 제로베이스 원과 잘 어울리는 청량한 곡으로 작곡가님이 너무 곡을 예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저희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잊혀 있던 노랜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어. 좀 더 밝게요. 알겠습니다. 잊혀 희미. 네, 그 희미 괜찮나요 혹시? 희미하게 남아있어. 네, 희미하게 남아있어. 사실 지금 제가 뭔가 그 톤이 잘 안 잡혀가지고 그 밝은 그 느낌이랑 어두운 느낌 그것만 뭔가 말씀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잘났는 이렇게 어둡게 나와서 그 톤 맞추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은 그래도 잘 나오지 않을까. 노래를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잘난 내 날 내게 달려가는 이 순간. 아 완전 난 잘난 날 찰나 날 내 날 내게 달려가는 이 순간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 내게 꼭 전해주고 싶던 말. 고생했습니다. 안녕. 만화 주제가? 이런 느낌처럼 되게 청량하고 청춘을 담은 노래인데 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와. 이제 녹음간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오늘에서의 최선을 다했지만 아 뭔가 평소에 청량한 게 잘 어울리니까 좀 아쉽다. 그래도 결과물이 잘 나와서 감독님들 잘 해주시겠죠. 귀여워. 안녕하세요. 네.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 내게 꼭 전해주고 싶단 말. 하! 잠시만요. 해보겠습니다. 와. 잘한 난 대의 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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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난 대의 날 내게 달려. 거기 무슨 의미죠? B? C인 것 같은데? 딱 C에 걸려. 우리 노래보다 어렵습니다. 어? 눈 발음이 눈부신. 네. 눈부신 우리 눈부신 우리. 끝이죠. 감사합니다. 예. 너무 높아요. 이게 한 번씩 도전해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나중에 좀 점점 더 느려지면은 어이구 더 느려지면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래도 많아지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노래 엄청 좋죠. 완전 이렇게 가득하게 하드 찾게 완전 좋아. 너무 좋아요. 테레는 완전 안정 안심. 그냥 전화번호 나오세요. 눈부신 우리 눈부신 우리. 자, 네 잘 탔습니다. 눈부신 우리 새로 쓰여질 러브스토리. 아 이거 발음 어렵다. 눈부신 아 가슴 앞에 연결해서 불러야 되나요 혹시? 러브스토리랑 연결해서. 아 괜찮아요. 아. 네
가슴 깊이 새겨둔 맘 내일은 너에게 닿기를 맘 내일은 너에게 닿기를 따뜻한 느낌 이른 너에게 닿기를 어. 걔가 아직도 센가요 혹시? 아 그래요? 아 곁은 맘 내일은 너에게 닿기를 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짜릿하게 녹음했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 친구 아들 OST인데 정말 들어 저희 제로베이스는 열심히 열심히 불렀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로주분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영어요? 아, 둘 다 괜찮습니다. 네. 아, 영어. 어, 오케이. That's great. More power? All right. A little more. Bending? Okay. A bit more? Okay. Need you. You. Oh, sounds great. Thank you. 아무 말 없이 빛나는 별같이 아, 너무 아무 말 없이 에리 아무 말 없이 oh, yeah. 아무 말 없이 빛나는 별같이 아, 맞아요. 제가 오늘 작곡가님이 영어를 썼는데 오히려 제가 조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몰라더라고요. 네, 이상하게 네. 그래서 오랜만에 영어를 쓰니까 신기했습니다. Right. I feel that too. Okay, okay, okay. We can do it. Okay, okay. Super sweet. Okay, okay. 빛나는 별같이 I could try it three more times. If it doesn't come out, then can we use this? Okay, thank you. Sweet. 빛나는 별같이 빛나는 별같이 빛나는 별같이 Thank you so much. 고생하셨습니다. 노래가 좋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아쉬웠어요 오늘. 조금 더 잘하셨었는데 노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서 이 노래가 나오면 제 플레이리스트 100%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주세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 촬영하는데 많이 기대해주고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드라마도 많이 봐주세요. 약속. 네 안녕하세요. 예. 렛츠고! 니쥬하고 유만요? Yes! 아, sorry. 니쥬 유 빛나는 별같이 나 쪽이요? 빛난 네 빛나는 별같이 아, 다 있습니다. 네. 네. 해피하게. 네. 땡큐. 감사합니다. 봤어? 15분 걸렸다. 어제 안에 감정 같은 거는 사실 디렉터 분, 디렉터님께서 다 봐주시기 때문에 감정은 여러 루트에 그래도 기본적인 건 잘 준비를 해서 가요. 세 마이 네임 작곡가님 오랜만에 뵀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세 마이 네임 지금도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네가 다가오는 이 순간 죄송합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한 번에 가면 되나요? 아 목소리까지? 네. 나를 부르는 반가운 목소리 네 밝게요 알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반가운 목소리 Just say alright 마치 기적 같아서 혹시 그 니라고 네 그 약간 중간으로 흘릴까요? 네 약간 혹시 그 찬란한 하고 호흡을 그냥 아예 끊어요? 아니면 혹시 이 그 뭔가
끊어지는 부분이나 악센트 다 따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 해보겠습니다. 감히 제 인생 최고 난이도 녹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노래가 일단 너무 높고 저는 일단 녹음실 안에서 3옥 C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써서 지금 횡격막이 너무 아파요. 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기도 하고 아 미치겠다. 혹시 그 그냥 도전인데요. 다가오는 이 이게 연결돼서 좀 처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다가오는 이 순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뭔가 예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네가 다가오는 이 순간 지난 날들은 뒤로 그냥 원래 거 할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아 힘들어.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아쉬워요. 그냥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안 되니까 그래서 아쉽지만 부탁드리고 앞으로 나 안 붙인 것 같아. 이 OST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요? 향해 가는 나 이거요? 아 진짜요? 아, 다행이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함께 한 계절. 혹시 좀 더 샤하거나 뭔가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계절 다시 돌아왔었나. 리 아 좀 더 한국어 발음처럼.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한 계절 다시 돌아왔었나.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다시 네 그때 내게 못했던 사랑한단 그 말.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 끝났습니다. 입에 착 달라붙은 제 파트인 것 같아요. 진짜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런 노래. 사랑하는 그 말 사랑해. 한 줄 한 줄 하겠습니다. 한 걸음 다가갈게. 네 앞에 혹시 조금 그 앞줄 조금 네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영원한 꿈속에 너와 나. 네, 그 once again, once again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once again. Once again. 다시 한 번. Once again.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노래 너무 좋아서 브릿지 파트 맡았는데 그 파트 저랑 느낌 너무 잘 맞아서 그리고 감독님도 너무 너무 파스티브였어요. 그 디렉션 너무 잘 주셔서 아 감독님 저의 음색 칭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더 기분 받고 더 열심히 했어요. 오래부터 내 마음을 녹여 주나. 네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서로를 알아본 서로를 알아본 그때 그 순간에 다시 만나는 날 내게 꼭 전해주고 싶던 말 눈부신 우리 새로 쓰여진 목소리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여준 너 아, 네네. 서로를 알아본 그때 그 순간에 얼어붙은 내 맘을 녹여준 너 Just say alright 같이 운명 같아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마지막 차례로 이 저의 녹음을 끝냈는데 그 OST 녹음이 저한테는 두 번째 녹음인데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이 경험으로 뭔가 저희 노래 녹음할 때도 더욱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냥 제 파트가 2절에 딱 나오는데 그 부분이 뭔가 벅차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친구 아들 OST 많이 들어주십시오.